안녕하세요. 아시아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JS220 장비에다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장착을 한번 해봤어요. JS220 이 바켓 220이죠. FSI6S라는 송신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장착되어 있는 송신기하고 여기에 통합 쪽으로 달려 있는 수신기가 통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품은 송신기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 프로토콜 관련돼가지고 약간만 공부를 해보시면, 이 가품 프로토콜 사용하면 송신기를 교체가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TX16S의 멀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JX220 미니 굴착기하고 바인딩을 해주는 상태고요. 바인딩이 뱀으로 해서 이 마인드 컨트롤로 스팸버브 버전이 장착을 가능케 했습니다. 지금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조종기하고 조금 다르게 기본적으로 그냥 스펙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갭을 굴릴 수 있는 이 버퍼만 활방돼 있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 스팸바브 모델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 모델로 해서 뭐 필터로 페이퍼나 이런 것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세팅을 하셔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지금 이 스픽의 각도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CC 굴착기부 요 각도가 19도 정도 이렇게 꺾여 있는데요. 저희 뭐한 20도 정도 이렇게 각을 쳤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20도가 꺾여지고 대략 한 22도 정도 꺾여지고요. 반대로 당겼을 때도 20도 정도가 이렇게 꺾여지게끔 함으로써 스픽이 수직이 빡 뺐을 때 끝점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좌우보 마찬가지예요. 좌우보 22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눈금으로 보면 한 북한 정도 움직이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러를 장착하고 나서 JX220 동작이 얼마나 좀더 스무스하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예전에 JX220 가지고 찍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상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제가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깔끔하게 움직이시죠?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벼운 기술이다 보니까 뭐 빵을 파거나 이제 그러면서 물기는 좀안 좋은 장비이긴 하지만 실내에서 셰프장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장비거든요. 다만 아쉬운 거는 JX20 장비가 미니 장비다 보니까 내구성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그런 거몇 가지만 빼고는 디자인이나 그리고 동작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초기 모델인데도 작동이 잘 되는데, 요즘에 나온 JX20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좀더 작동이 잘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최신 장비는 좀더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기본 송신기 가지고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움직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추가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기본 송신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보통 분들은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JX20 모델 굴착기가 점험을 인가시키면 바인딩이 되게끔 준비하는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얘기는 송신기에서 바인딩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이 굴착기에 점험을 켜주기만 하면 바인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간단하죠? 같은 송신기에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제품은 펌프가 8번 채널로 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보통 한 5번 채널 정도의 펌프가 활방 되어 있잖아요. 빠른 장비의 세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5번 펌프인 상태로 점험을 인가했다가 펌프가 굉음을 내면서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샘물부포 확인을 하시고, 바꾸실 분들은, 송신기 먼저 세팅을 어느 정도 잡고 만 뒤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러와 송신기를 바꿨을 때, JS220이 얼마만큼 움직여지는지,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구현을 했어요. 잘 와빠빠하죠? 근데 이 블레이브가 제가 이제 초기형 모베이버 보니까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블레이브가 내려가지만 한참 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렇게 불어준 뒤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금 거는 괜찮다고 제가 본 것 같긴 해요. 자, 끝까지 왔으면, 자, 이렇게 해서, 제스2019 이 마인드 컨트롤러가 장착이 가능하니까요.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카메라를 장착하고 움직이는 영상 몇 컷을 좀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